153페이지 똥꿍 직진입니다. 필기 시험에도 똥꿍 직진이 똥꿍이 하나, 직진이 하나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기량과 연소 현상, 공기량이 맞지 않으면은 열 손실이 생기거나 또는 내연이 발생하거나 그런다고 그랬죠. 끓음 내연 발생한다고 했는데 공기량이 부족하면 지난 시간에 공기량과 연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통풍 집진에서도 집진을 하는 이유가 집진은 배기가스 중에 먼지, 먼지라고 재, 또 끓음 날라간다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모아주는 거죠. 집은 모을 집. 진은 먼지 진짜인데 배기가스 중에 무슨 먼지가 있겠어요? 미세먼지가 되는 게 뭐냐? 결국 미세한 재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됨으로 인해서 나온 미세한 입자, 산소 입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미세한 먼지가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모아줘야 되지만이 대기 오염이 안 되겠죠? 이게 잘 안 걸러주면은 공장 주변에서 일단 냄새라는 건 둘째 치고 빨래를 바깥에다 널어보면 알겠죠. 빨래가 깨끗지가 않죠. 이게 다 공장 불도로부터 날라오는 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통풍. 통풍은 연소형 공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소 후에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거, 여기까지를 통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것은 통한다, 풍, 바람, 풍, 공기가 통한다는 말이죠. 처음에 공기는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겠죠. 연료가 타려면 공기가 필요하니까 연소실에서 타원하면 굴뚝으로 나가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통로가 되는 게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연소의 배기가스가 굴뚝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 배기가스 중에 먼지나 새나 끓음이나 이런 주변에 대기가 오염될 수 있는 물질들을 싹 제거를 해주면서 그것이 뭐냐? 직진이죠. 그러니까 통풍과 직진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죠. 그런데 직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직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스 연료를 사용할 때예요. 규정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기름을 사용하거나 즉 액체를 사용하거나 또 석탄, 고체를 사용하면 설치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집진장치는 단 가스 연료를 사용하면 어쩐다고 설치를 제외 해도 되는데 부재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집진장치는 의무입니다. 의무. 집진장치를 이렇게 먼지, 재, 그룹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집진장치를 통해서 바깥에 배기가스가 깨끗하게 나가는 것이 목표죠. 목표. 그렇겠죠? 그러니까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 게 배기가스, 다른 말로 이제 굴뚝 바깥으로 나가는 매연의 색깔이 농도가 규정이 되는데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매연의 농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진하게 나가면 안 된다. 굴뚝 바깥으로 대기환경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연은 용어부터 한번 보죠. 용어. 매연은 스모크. 연기를 스모크라고 그러죠. 스모크가 아니에요. 스모크는 매연이라고 하는 스모크에다가 안개라고 하는 포그. 스모크와 포그가 합해진 것이 스모크예요. 스모크와
에포지 포브 안개가 합해진 거. 그래서 매연이 안개 모양으로 이렇게 꽉 덮는 거. 지표면을 덮는 거. 날아가지도 않고. 이걸 스모그라고 해요. 스모그. 심각하죠? 호흡을 곧바로 그냥 돈 버는 데는 이비인후과하고 내과만 돈 법니다. 요즘에는 근데 비일비재하죠. 1년 연중 365일 일기예보에 잘 보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통신사에서 보내주는 일기예보 보면 그날그날의 미세먼지 농도 지수가 나와요. 농도. 미세먼지 농도. 그쵸? 예? 공기 1입방미터당 몇 밀리그램 해가지고 매우 나쁜 거다. 사망 직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오잖아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야외 뭐 삼가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다 나오죠. 그렇게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산업혁명 초기에 막 런던에서 이게 안개가 막 덮이고 이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가 엄청 늘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는데도 100년 가까이 됐죠. 근데도 아직도 무관심하죠 사실은. 응? 경제발전 논리에 앞세워서. 그래서 불편한 걸 못 참아요. 당장 불편한 걸 못 참으니까 그런 것이 되죠. 불편한 것을 못 참으니까 후세대들이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응? 그렇잖아요. 이 스모크, 매연, 그 다음에 농도를 재볼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걸 농도표라고 해요. 농도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연 농도표라는 말로 붙여서 나오기도 하고 스모크 스케일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측정하는 표인데 이 농도를 측정하는 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 대기 환경법에서는 링겔만이라고 하는 링겔만 옛날 종전에 옛날이죠. 옛날 기준이죠.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문제 나오면은 요걸로 답하면 안 돼. 링거맨 또는 링겔만이 만들어 놓은 농도표. 링겔만 농도표로 2이야. 2번이야. 이 사람은 0번부터 5번까지 해서 링겔만 농도표를 만들었어요. 에? 농도표를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0은 투명 1 2 3 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점점 이렇게 진해지게 점점 진해지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굴뚝 여기 앞에다가 농도표를 이렇게 세워놔요. 화가들 그림 그리는 이젤 같은 거에다가 같이 세워놓고요. 여기가 이제 16대 20m 떨어져요. 응? 그리고 굴뚝을 치다 연기가 나옵니다. 상단에 30cm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듣고 나면 어처구니가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쳐다보고 나서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표를 바꾸고요. 알겠죠? 색깔이 몇 번하고 똑같네. 이 색깔이 그래가지고 판단돼요. 그러면은 단속이 되겠냐고요. 환경청 직원이 알아서입니다. 측정할 때 연기가 휙 바람으로 날아가면 봐 연기 없잖아 막 그러고 바람 부는 날 측정 안 되고 또는 당신 안경 썼잖아 취급자가 환경청 직원들은 공무원들이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 안경 많이 썼잖아요. 뭐 시설 담당 직원들 나는 시력이 4.0이야 봐봐 당신 안경 쓰고 잘 안 보이는 거야. 저게 어째 3번이라고 그래. 색깔이 연하구만. 어? 그러면서 서로 다투겠죠? 그게 안 그래요? 이것은 있으나 마나. 그래서 터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싸움을 한다고 해서 몇 번 측정을 반복해요. 알겠죠? 반복해갖고 평균치를 내. 바람 불고 안 불고 하는 거야. 근데 현행 기준으로 대형 박하라카. 박하치. 영어 발음으로 박하치라고도 하고 독일어 발음으로 박하라크. 원래 박하라카가 아니고 박하라크. 이렇게 합니다. 박하. 이렇게 바크, 이렇게 바크락, 이런 식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독일식 발음이라 좀 발음처럼 몇 번 뱉어야 돼요. 바크락, 이렇게 이렇게 뱉어야 돼요. 영화 제목 이야기할 때 예, 제일 좀 추입스럽게 발음되는 게 그거죠. 터미네이터 2 이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로봇 2 이런 거죠. 예. 자, 바카라카가 맨 농도표를 다시 만들었는데 스모크 스케일인가 이게 맨 농도표가 4번이야. 그럼 바카라카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연도로 나가는 이게 이제 굴뚝이죠. 연도로 나가는 굴뚝은 채취관을 삽입을 해요. 알겠죠? 채취관을 삽입을 해서 냉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넣죠. 필터를 넣죠. 그래서 필터를 쏙 빼. 쏙 빼면은 필터를 이렇게 슬릿으로 딱 삽입을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매연이 체질이 돼요. 네? 이제 치과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치료할 때 보면은 색깔이 이쁠 때는 이런 거 보면 치아 색깔하고 쭉 비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먼지를 채집하면은 농도표가 쫙 있어요. 투명한 거 그래가지고 0번부터 해서 9번까지 10단계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갖다 대요. 쭉 필터로 걸른 걸 갖다 대봐요. 뭐 이거 빼도 같은 거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로 측정을 해서 4번 이하랍니다. 아무튼 측정 방법을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사유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직접 호집하는 호집 직접 필터로 돼요. 쑤셔 넣어가지고 돼요. 매연을 갖다 그대로 필터로 걸러서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되는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희석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채집을 해요. 채집법. 채집을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얀 필터에 다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찍히니까 공기 중으로 흐트러져서 날아가는 굴뚝의 색깔보다는 상당히 더 진하게 찍혀. 진하게 찍혀. 그래서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은 이제 4번으로 하게 되는데 어차피 단계도 거의 두 단계로 따분이죠. 따분인데다가 4번이에요. 그래서 매연은 이렇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로 4번 이하의 농도가 돼야 된다. 0, 1, 2, 3, 4 중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색깔로 이야기하면 옅은 회색이라고 해요. 그냥 색깔로 이야기하면 무슨 회색? 옅은 회색. 이것이 이제 맨의 농도에 관한 규정이고요. 에너지가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에너지가 가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대기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산업기사나 기사를 시험 보면 과목이 공통된 것은 면제라대요. 자격증 시험 보니까 면제가 된다는 것은 기초 바탕이 어때요? 다 똑같대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을 보거나 보면은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 거의 같아요.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소, 연료, 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가스 쪽으로 가고요. 근데 가스는 주로 폭발 쪽에다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기체 연료를 많이 취급하니까. 근데 대기 환경으로 넘어가면 아니 그때 건 너희들이 알아서 빼. 그래서 연료는 성분 두세요. 우리 연료는 별로 관심 없고 어느 쪽으로 매연이라든지 집진 쪽으로 더 특별히 강화돼 가지고 그런 것만 예, 초점을 맞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차피 과목은 똑같은데 근데 에너지는 뭐예요? 그냥 양다리 걸치 않고 다 어차피 연료도 떼야 되고 차도 연소도
염소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집진장비도 있으니까 집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골고루 다 해야 돼요. 이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부하고 가스로 넘으면 연소변은 쉬운 거죠. 쉬운 거죠. 범위가 다 돼요. 공통된다가 다 배운 것이니까. 그리고 집진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를 공부하다가 혹시현장에서 대기 환경 쪽이 필요하다 연소시설이 또 소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크게 있다 네, 그러면은 얼른 자격증 따기가 쉬워요. 접하기가 쉽고요. 자, 이 매연 농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집진을 해야 된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집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진하는 설비가 시설이 종류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또 연소의 공기를 집어넣는 공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 통풍 시스템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통풍은 통풍 방식에 따라서 자연 통풍, 강제 통풍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 통풍과 강제 통풍. 자연 통풍은 송풍기가 없어 구분하는 송풍기 자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강제 통풍은 송풍기가 있어. 송풍기가 있어요. 자연 통풍은 송풍기가 없는데 어떻게 밖으로 배기가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배기가스와, 배기가스는 뜨겁죠? 외기, 불뚝 바깥의 공기를 말해요. 이건 차갑죠? 배기가스에 비해서 바다 공기는 아무리 여름철이라고 해도 차가운 편이죠. 제일 뭐 30도, 35도 내외인데 불뚝으로 나가는 연기는 200도, 300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외기의 온도 차에 의한, 온도 차에 의한. 왜? 은한이라고 쓸 때 온도 차가 생기면은 뭐가 생기냐면 밀도 차가 생겨요. 알겠죠? 예? 온도차가 생기면 밀도차이가 생기냐? 온도차이면은요 부피만 늘어나. 알겠죠? 네.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늘어난다고? 부피가 늘어나. 한마디로 휘발이 튀어진다. 휘발이 튀어져요. 뭉쳐있을 때는 딱딱하게 무게감이 나가는데 휘발이 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어때요? 가벼워지겠죠. 부피를 똑같이 썰면은 가벼워져요. 부피당의 무게가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부피당. 대박으로 쟀을 때. 여러분, 대박으로 재봐요. 옥수수 한 대박 재는 거다고 그냥 옥수수 튀겨놓은 팝콘을 한 대박 재는 거다고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옥수수를 그냥 그대로 담는 게 무겁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로 재보면은 버슬버슬해지는 거죠. 예. 그러다 전체를 다 재보면은 어차피 똑같대. 무게는 똑같대. 질량은 똑같다. 그런데 부피가 늘어나. 그래서 밀도 잘 생기는 거예요. 예, 네? 밀도차가 생기면. 밀도차가 생기면 당연히 서로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섞여 있을 때, 페이가스도 기체고, 기체잖아요? 냄새나는 공기일 뿐이죠. 외기, 기체죠. 바깥에 있는 공기죠. 네. 외기, 외기, 알았죠? 두 개가 섞이면 결국에는 가벼운 것이 떠오르겠죠. 가벼운 것이 떠오른다면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가스가 뭐예요? 불뚝을 쫙. 떠올라서 나가잖아요. 네. 뭐 쫙 떠올라 나온 자리는 밑에는 펑하니 비겠죠. 펑 비니까 뭐죠? 밖에서 공기가 번에 입구에서 쫙 빨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서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초가집 같은데 천통 아롱 같은데 보면 불 떼서 난방했을 때 아궁이에서 불 떼서 난방하면은 불뚝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 자연적으로. 베이가스 외기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로 통풍하는 방식. 이게 이제 자연 통풍이죠. 불뚝을 이용해서. 그런데 강제 통풍은 송풍기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송풍기로. 그래서 송풍기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강제 통풍은 앞이, 흡이, 같은 말로 유인 통풍. 세 번째, 평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아비브는 연소실 입구에 설치해요. 무엇을? 송풍기를 연소실 입구에 따라 버너 측, 버너 앞쪽에 설치해요. 연소실 입구에 따라 설치를 해요. 막 밀어넣는 거예요. 앞에서 압축을 해서 막 밀어넣는 거예요. 입구에서. 알겠죠? 누를 앞자리나 입구에서 막 눌러 제끼듯이 막 그냥 공기를 집어넣죠. 연소실 내부가 압력이 올라와요. 그렇죠? 네. 원래는 연소실 내부가 바깥에 대기압보다도 더 빵빵해져. 팍팍 밀어넣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압이라고 해요. 대기압보다 높아지는 거라고? 저압. 플러스 압력이 된다. 게이지 압력이면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흡이 이것은 연도측에 설치해요. 연도측에다 설치하는데 그쪽 직전에 설치합니다. 연도측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쪽에서 막 빨아들이니까 연소실 안이 텅 비게 돼요. 텅 비어. 그래서 이제 연소실에 내부가 대기압보다 더 떨어져. 그런 것을 부정부에서 부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부와 그래서 마이너스. 요건 대기압 이하로 떨어져. 그러니까 텅 비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방에서 공기가 막 빨려들어가죠. 그 속이가 텅 비니까 바깥에서 빨려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은 압입과 흡입을 어때요? 조합하는 거야. 압입과 흡입을 조합해. 한마디로 연소실 입구와 연도측을 다 설치하는 거예요.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연소실 내부 압력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어. 압입을 좀 세게 틀면은 빵빵해지고요. 흡입을 좀 세게 틀면 어때요? 통 비게 되고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통풍의 강제 통풍에는 좀 두 가지 정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통풍력 비계예요. 어떤 게 가장 바람이 빨리빨리 잘 통하는가 하는 거죠. 통풍력 비결은 평형이 가장 세고요. 두 번째가 흡입이에요. 빨려나가는 게 통풍이 잘 돼요. 세 번째는 압입이에요. 아니, 압입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이유는 굴뚝으로 나가지도 않고 막 빵빵히 차는데 무조건 세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세게만 집어넣으면은 버너 입구 쪽으로 어때요? 바람이 새어나와요. 즉, 화염이 거꾸로 솟아나와. 그걸 이제 역화라고 해요. 시골에서 아들내미한테 에이 아빠 좀 여기 잠깐 어디 보고 올 테니까 아궁이에 좀 소주 좀 잘 끓이고 있어. 불 좀 잘 봐라 안 꺼지게. 그러면은 아버지 갔는데 그냥 놀아야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 그렇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옛날 시골 같으면 꼭 일을 시켜요. 아버지가 풀을 배우러 왔는지 소매기가 되니까 집안의 1호 재산이 서예요. 지금은 반려견이죠 집안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서예 1위가 반려견. 개 키우면 되는 개가 사편자예요. 아버지가 밖에서 죽어라고 이러고 들어오면 제일 꼴찌잖아요. 좀 늦게 들어오면 아니 밖에서 이렇게 뜯어내서 밥도 안 먹고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은 제일 참 총각들은 서글픈 현실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밖에서 친구가 부르면 누구야 부르면 어때요? 불때다가 그냥 아궁이 다 쳐놓고 훅 얼어나가죠. 근데 훅 분다 해도 그게 불이 잘 타나요? 어때요? 막 세게 훅 불면 불이 거꾸로 얼굴 쪽으로 확 솟구쳐. 이걸 역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막 그냥 막 세게 밀어놓다 이게 되질 않아요. 연소실 안쪽이 원래 압력이 셀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뜨거울수록 연소 반응이 활발해요. 사실은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가 많고 이럴수록 예? 압력이 막 높다는 것은 공기를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산소가 많고 압력이 높고 온도도 뜨거울수록 연소가 잘 돼. 그때서 막 집어넣으면 막 세게 불어넣으면 잘 되냐? 아니에요. 거꾸로 화염이 치솟는단 말이죠. 역화가 돼. 그래서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근데 흡입은 마음대로 빨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나가는 속도를 치면은 따봉이에요. 근데 평형은 더 따봉이에요. 따따봉, 따봉, 이봉 이렇게 되죠.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흡입하는 게 뭐예요? 자연이죠.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역화이염은
아비풍풍이 너무 셀 때예요. 앞에서 밀어넣는 게. 그러면 화염이 오히려 어때요? 확 내 얼굴 쪽으로 치솟는다는 거. 불면 이게 안 돼요. 진드만 해줘야지. 너무 세게 불면은 화염이 오히려 거꾸로 치솟는다. 그 다음에 이제 흡입통풍이 너무 어쩔 때 약할 때는 뒤에서 빨아내는 게 약할 때는 역화위염이 있어요. 역화위염. 연수실 안에서는 폭발적으로 막 연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팍 화염이 치솟는데 뒤에서 시원찮게 나가요. 얼마 때요? 이구 쪽으로 치솟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역화위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통풍은 송풍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통풍력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자연통풍에서 알겠죠? 어떻게 하면 굴뚝으로 잘 나가게 될까? 그래서 자연통풍에 통풍력을 세게 하는 것, 통풍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1번 굴뚝 높게. 굴뚝을 높게 해줘요. 굴뚝을 높게. 연골이에요. 굴뚝이 연골입니다. 네. 연골. 2번. 굴뚝을 크게 만들어. 지름을 크게. 이게 굴뚝 단면적을 크게 해줘요. 자동차 지나가는 도로의 폭을 크게 한다는 거죠. 응? 응. 세 번째. 연도를 짧게 해요. 연도하고 굴뚝하고 다르죠? 연도는 수평 부위, 굴뚝은 수직 부위죠. 네. 이렇게 보일러 본체가 있다. 연소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폐열연소장치가 설치되는 연도. 이게 수평 부위가 있죠. 이게 연도고 굴뚝으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이게 이제 굴뚝이죠. 전부 다 굴뚝이 아니죠. 연도, 수평 부위, 굴뚝, 수직 부위. 굴뚝을 연골이라고 해요. 골. 돌출되어 있다. 위쪽으로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래서 연골. 그러니까 연도를 짧게, 수평 부위는 짧게. 그리고 굴곡부, 꼬부라진데. 굴뚝까지 빠듯이 못 가면 여기 몇 번 꼬부라져서 이렇게 간다. 커브처럼 간다. 굴곡부를 작게. 알겠죠? 연도에. 연도에. 굴곡부를 어떻게? 네, 적게, 적당한. 크다 작다가 아니고 많다 적다 아니니까 연도의 굴곡부를 적게, 적게. 일반적으로 산업용 보일러는 3개소 이내 이렇게. 근데 이제 가스보일러에서 자연배기 같은 경우 가스보일러, 가스 공발대 자연배기식에서는 4개소 이내 이렇게 돼 있죠? 4개소 이내, 이제 3개소 이내. 5번에 마지막인데 이것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아니 연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나갈 거 아니야. 왜? 뜨거우면 부피가 확 늘어나고 더 가벼우니까 티밥이 잘 트여지니까 그렇겠죠. 네. 베이가스를 뜨겁게. 베이가스 온도를 뜨겁게 높여. 그러면 베이가스를 뜨겁게 한다는 말은 고온을 태워서 굴뚝으로 다 날려보내는 게 되겠죠. 이게 뻘짓거리죠. 여유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방법을 써서 공장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큰 기계실이 있는 데 지나가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굴뚝이 이렇게 막 솟아있잖아요. 그쵸? 네. 굴뚝이 이렇게 솟아있는데 굴뚝을 이제 그렇게 높게 하고 가면 어마어마하게 굴뚝의 규모가 커요. 속에 내부에 이제 하부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될 만큼 사람이 훅훅 통행할 만큼 뭐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될 만큼도 훨씬 더 넓죠. 단면적으로 넓게. 왜? 통풍력을 어차피 증가시키는 자연통풍이 아닌데도. 자연통풍이 아닌데도. 그리고 뭘 또 설치해요? 상황에서는 다 거의 다 송풍기를 설치하죠. 송풍기가 설치가 안 된 것도 거의 없죠. 송풍기가 설치가 안 된 거였고 집에 있는 가정용 보일러도 송풍기가 달려요. 그리고 특별히 흡입하는 송풍기는 흡입송풍기라고 하고 배풍기, 유인송풍기 그렇게도 말합니다. 알겠죠? 네. 압입할 때 쓰이는 송풍기는 압입송풍기 이런 걸로 쓰이고요. 뭐 평형은 둘 다 짝꿍한 것이니까 별반 없죠. 아시겠죠?